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집사님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 깨달은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해요. 집사님 이거 다 영적으로 깨달아서 계시록이 무슨 뜻인지 다 할 수 있나 못해요. 내가 오늘 한 발 한 발 그 집사님 영역에서 깨닫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그거는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어떤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배워야 돼요. 그 부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아, 단어를 배운다고? 아, 단어라는 게 헬라 문맥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걸 다 배워야지. 그걸 배우지 않으면은 이것만 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깨달을 수 있고 다 깨달으면 해석이 필요 없는데 똑같이 깨달아도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게 교수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목사들 그걸 해야 되고 목사들 진리에 대한 열심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도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해서 깨닫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 안 하셨는데 이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의 현장에서 하셨어요. 귀신이 어떻게 말씀 전에서 떠나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다 보세요. 환자가 일어나는지 이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헬라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에서 뭔 뜻이 있는지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사용하되 본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사용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기 목사 다음에도 이걸 더 깊게 연구해서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내가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하고 영적으로 깊게 깨달은 분이 있어요. 그분 이 성경만 읽어요. 그래갖고 영적으로 다 깨달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깨달음이 깊다고 그랬는데 원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이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프로바둑이 저기 지방에 기사에 갔는데 어떤 분이 큰 그루터기를 딱 잘라가지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머리에 이걸 딱 메고 둘이 바둑을 뜨는데 하늘에 신선이 내려온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면 한국 바둑계를 장악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한 손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한 손 가르쳐 그 바둑을 또 떠요. 근데 이 노인들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실력은 아마 이상 것밖에 안 되더래요. 자제 봐야. 그 묻더래요. 아니 우리가 평생 둘이 바둑을 연구했는데 왜 안 되니까 두 분만 연구했지 기풍을 배우지 않아서 그랬다고. 이게 우리가 배워서 찾아가야 될 게 성경에 기록된 구약이 이게 뭘 의미인지 신학에 다 찾아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찾아내지 않으면 이것만 갖고는 모르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집사님 이걸 다 깨달으면 되는데 다른 게 뭐 필요하냐 그럼 이제 거기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원뜻이 뭔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아의 수로가 누구냐고요. 내가 이거 아의 수로만 계속 보면 이 사람 누군지 깨달았습니까? 누구요? 성경에 말한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저기 왕에 대해서 에스더 네, 남편 네. 그 사람 누구냐 이거죠. 내가 계속 그것만 공부하면 그 사람 깨달아 그 사람이 저기 페르시아 왕 크셀크세스예요. 그 왕을 하나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아니, 중요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그런 걸 다 깨닫게 본질을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우리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헤롯은 다 똑같은 헤롯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헤롯하고 바울 당시 헤롯이 달라요. 성경은 헤롯으로 표현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밝히는 게 우리가 안 되죠. 또 그렇게 밝혀서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바울이 목사님처럼 네. 그런 거 파헤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그거 밝히는 게 다 배설물로 아니, 그거는 저기 바울이 예수님 몰랐을 때 구약 율법이 우리는 예수님 알았을 때 말씀 연구하는 게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 저 화장실 가서 아 제가 이게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 화장실 안 가고 싶어요? 비밀번호 있어요? 네 남자 비밀번호 거 밑에 써 있어요. 목사님 조그맣게 어디? 그 쪽 134 밑에 1235 1235 1235구나 참 목사들 완전 힘들구나.
나는 그거 오늘 알으라고. 내가 목사들 한번 동행해보고 싶고 막 이 누리는 거 알려주면 난 저 사람 다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끝까지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 난 여기 가르쳐 주러 왔다. 전혀 들을 귀가 없어요. 언니 얘기해도 계속 자기 얘기할 생각만 하고 맞아. 있으니 뭐가 들어가겠냐고. 네가 다이렉트를 잘 해줬어. 아니 난 진짜 둘 다 몰아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잖아. 그치, 그치. 나는 진짜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게 갑자기 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니고데모잖아요. 맞아. 하나도 영적인 말이 없어. 맞아. 부인 아픈 것도 하나님이 다 그거 해결해 주셨다고. 뭐야, 앞으로 또 뭐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지.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메시지는 메시지를 따로 현장 메시지가 없는 거 아니야. 현장에 나한테 준 문제 속의 메시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게 그냥 복음 누리는 작은 한 부분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네가 은혜 받는 네가 사역 방향. 자기 거 사역 방향. 따로 있다. 그게 아닌데. 아니 원수를 다 잘라내고 참잖아. 그러면 완성 안 됐잖아. 애통하고 자기 회개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팀이 어떻게 했을까? 성령이 미리 쪼물러 놨잖아. 아 걔는? 그래. 다메섹에서 딱 쪼물러 놓고 갖다 놨잖아. 아 직접 만나고 이제 팀 사역이 들어갔지. 얘는 아직 안 쪼물러 놓은 거야. 아니 부인 이 문제도 왜 주셨는지. 네가 지금 오만 죄를 번성시키는 거잖아. 그치. 목회자들을 또 배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맞아, 거는 맞아. 부인 이렇게 아픈 건 자기 탓이라고. 계시록 안 해야 되는데. 계시록도 어떻게 그걸 계시록을 그렇게 풀어내냐. 또 이단 나오네 이만이. 그리고 또 풀어내는 게 전부 다 예언서잖아. 다니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건나 직접 현장에서 풀어준다고 그렇게 현장에서 다 성취는 계시록 저기 뭐야 여자가 나 아이를 낳으면 다 성취되는 노래인데. 여기 참으기 힘들어. 찾으셨어요? 네. 끝까지 가셨죠? 아 집사님 이게 우리하고 2000년 공간 민족과 그게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정말 준비 하나도 안 되고. 그럼 목사님 막 계시록 보면 막 짐승 열불 달린 짐승 막 용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럼 어떻게 풀어내세요? 열불 달린 짐승. 이게 구약이 성경 이 상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했는지를 다 찾아서 풀지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른 데서 이걸 다니엘이 열불이 말하고 그 여기 열불 달린 게 뭔지 성경의 열불은 열 나라 권세를 의미해요. 열 나라 권세. 그러니까 열불이라면 열 나라가 모여서 적그리스도 제국을 그게 다 다른 성경에 어떻게 써있는지 성경에 어떻게 풀는지 그걸 찾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딱 봐서 깨달았다는 건 전부 100% 거짓말이에요. 물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를 딱 해서 이 해석이 성경에 이렇다 하는 거지. 내가 보니까 딱 깨달았는데 성경에 근거가 없어. 김기동 씨가 3일째 설명하는데 아 2000년 역사 이렇게 삼일체 해석한 게 없다는 게 있어. 내가 좀 보자고 그랬어. 봤더니 맞아 2000년 역사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이단마다 낫게 김기동. 예. 그래서 2000년 역사에 이렇게 한 사람 다 이단 정죄받아 없어졌는데 김기동한테 부활했네. 근데 그래서 야 니들 제발 어디 가서 뭐 하나 깨달으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진리 복받은 자 여따 소리 하지 마. 다른 사람 다 깨달으면 이제 깨달지 세상으로 쪽팔려 창피해서 입이라도 한번 그렇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깨달은 거 없다는 사람은 대부분 다 옛날 이단 정자 없어졌다 너한테 부활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에요. 그 3일째 잘못 표현했더라고요. 그걸 찍어내는 게 이제 우리 할 때 찍어낸다기보다 이제 구별하는 게 이 진리는 집사님처럼 내가 이 말씀 깨닫고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뭐가 진리인지 바로 가르쳐서 이거는 우리가 잘 섬기고 설명 잘 깨닫고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그게 이제 세상의 학이라고 붙었으니까 로지가 된 거지. 이게 우리처럼 이게 분석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좀 더 잘 분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조만간 준비해서 깨달아지면 나도 친구를 내가 하는 거지. 아무리
이걸 연구하고 이걸 알아가려고 우리 인간이 힘쓴다 해서 이게 알아질까요? 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성경에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어떤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경에 주신 영적인 체험과 이게 합쳐져서 되는 거지. 이걸 없고 내가 영적인, 말씀 없이 모르는 믿음의 근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설명하는 거지. 자기 경험을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이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걸 책망하고 저기 이제 심판을 선포한 거지. 항상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만 하고 네. 행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간다는 걸 왜 집사람은 다른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간다는 걸 말만 행하고 말만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게 인지 오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게 말만 하고 해가 이제 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좀 더 잘 찾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거 말도 안 돼 해석하면은 그냥 놔둬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싸워야 된다고. 이게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 교회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이게 할 일이에요. 근데 일선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학적을 깊게 연구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뒷받침해서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게 잘못됐다고. 무슨 얘기 이해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성경 먼저 안 읽어요. 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예, 네,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 불신자들한테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읽기 힘든 세상에 이 시간이 없다라는 핑거 이거 네. 하나도 제대로 그 모르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 그렇죠. 아니 근데 아 내가 대답할 말이 없는데 이 성경 주석은 하나님 뜻이 이게 무엇인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잘 밝히기 위한 작업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아니 원장님 아니 그거 하고 지금 원수를 사랑해서 복음을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거 하고 네.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거하고 뭐가 상충되는 게 하나도 없죠. 뭐가 진리가 아니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 그 밝히기 위해서 주석하는 작업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상충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저기 뭐야 성경 주석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또 어떤 신학자가 주장하는 거 있고 이런 신학자가 주장하는 게 이게 다 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다른 있어요. 부분들이 다른 부분은 본인이 경험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다르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안받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스스로 찾아가는 거고 이게 다르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내버려 두는 이건 이단시비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은 너무 이론이 많아서 내가 지금 완벽하게 계시록 돼 있는 게 있으면 굳이 나도 뛰어들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뛰어든 거죠. 이게 뛰어들었다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게 아니고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나 이거 버리고 이거 따라갑니다. 지금 봐서 너무 한국계 목회자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본문도 문맥도 없고 그냥 잘 깨달은데 막 적어놔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 지금 9장까지 오늘 지금 있어서 9장 다 끝냈을 텐데 지금 얘기하는 이 시간 내가 일부러 빼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해할 거 있으면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또 감사하는 마음도 표하고 그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난 책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받은 그거대로 아 집사님 말하는 건 지금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이제 좀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왜 필요한지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한지를 다 깨닫게 돼요. 그때가 지금 그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나의 생각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이게 뭐가 필요해 아니요 그건 무지한 얘기 왜 필요해 진리를 밝히는 게 이 뜻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로 바라요 바라 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기 천지를 만드셨다 시브 아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1장 이제 빠라고 다음에 하나님 뭘 만드셨다 이 아사예요. 이게 무슨 차일까 우리가 밝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다. 그냥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집사님들 앞으로 하다 보면 믿음이잖아요. 이걸 밝혀서 믿게 하겠다는 거는 내 믿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걸 믿는 자예요. 아, 누가 안 믿는데요? 이걸 굳이 또 이게 이거고 이걸 이걸 자꾸 이걸 창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아니, 이거는?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참 이거 난리 났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 더 우리가 이걸 연구하는데 아니야. 이걸 연구하는데 안 믿어서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걸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믿지 않아서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믿고 한번 해보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이제 삶에 적용하는 거고 돼. 우리가 이거 딱 가르치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믿어야 돼. 이게 교육이 되냐고요? 삶의 진리. 그러면 지나도록 싹 지나가면 끝나는 거잖아.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걸 믿지요. 그걸 믿지. 믿는데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게 창조를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하고 있는 거에서 만든 하나님 만든 물에 여기다 전능자 능력 서로 구분을 해놨더라고.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 하나님 뜻을 좀 더 찾아가는 게 신학. 무에서 무를 창조하는 거죠, 목사님. 그쵸. 우리 없는 영, 우리가 영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합시다. 예, 네, 여기까지 하는데. 아, 네, 집사님 하면 자꾸 답답한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네. 자꾸 이런 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우리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먼저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거야. 그거 질리지 않아요. 누가 이걸 질리냐. 그냥 질리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서 하라 하면 자, 보세요. 해보는 거야. 이게 성경책이야. 이게 성경책인데 겉으로 봐도 이색이잖아. 근데 아래 딱 펼치니까 엄청난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라고요.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이론을 세우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데 우리는 그냥 창조라고 그냥 창조하는 성경에 들어갔더니 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아 이 부분이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공간을 학교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다 무시하고 믿음을 되는 거지 뭐 무시는 그러면. 아니고. 의도 신학을 하는 의도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데 그 신학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다른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학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여성 아, 신학, 뭐 무슨 노예 신학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 큰 흐름의 저 정통 신학은 큰 흐름 다 같이 가요. 근데 그 뭐가 조금 이제 저기 저기 정통이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 따르는 그쵸. 게 정통이죠. 근데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성경을 가르치고 카톨릭이 아무리 정통이라 지금 바벨론 우상 종교입니다.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현장을 신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그 내가 지금 신학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교인들한테 불러다 놓고 저기 뭐야 하나님이 이런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창세기를 설명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이런 부분에다 그거 설명해서 필요한 거지. 집사님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지나간 사람 불러놓고 히브리어를 얘기합니까? 강의실에서 내가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이 작업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진리를 변정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너무 성경의 깊이가 없이 본인이 영적인 깨달음만 가는 사람이 바로 가는 길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집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성경에 배운 거 있는 걸 가르치는 거지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만 성경에서 깨달은 걸 가르치는 거지 이거 없이 자기가 혼자 묵상해서 하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집사님은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러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풍성하게 풀어낼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일꾼 사람이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성경을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집사님처럼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걸 지지하는 구절은 한 줄도 없어요. 구역의 선자 제사장 왕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죠. 구체적인 일을 설명하는 우리가 거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는 말이었고 집사님 하는 사역처럼 제자를 계속 만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를 양육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구원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성령을 입었다며 우리는. 아, 성령을 입었다고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지.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 참 이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온 거지. 구약시대 그 두 개를 겸직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럼 뭐 본인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다른 역할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선지자적 사명이 그냥 먼저 이제 말고 말씀을 알고 깨달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되어지는데 그걸 이제 집사님이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신 되어지고 그걸 이제 깨달아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푸는 건 그렇게 본인 믿고 가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대로 써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안 풀리던 게 정말 현장 사역에서 하다 보니까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아 근데 그걸 이제 사회 적용해서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도 깨닫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깨달아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영혼 모든 거를 다 이런 걸 해야 되고 성경 영혼 구원을 말하는 구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잖아. 예수님은 영혼 구원한 일밖에 없는데 일단 그럼 영혼 예수님은 했지만. 그건 말고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제자 세우는 일 그러니까 말고 뭐 하셨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악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영혼 구원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능력도 실은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초기 사역으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함을 표징으로 예수님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지금 누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이 뛰고 아니 누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해하는 게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걸 방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휴 욕가지만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힘이 들어. 집사님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얘기하면 이게 뭐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런 사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뭘 잘못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막 이게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이게 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풀려가 자기가 성경은 내가 어떤 맥을 잡고 그렇게 풀려가면 또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럼 붙잡고 가면 되는데 성경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다고요. 어떤 목사 성경을 평생 강의해도 그때 10%도 못하고 뜻이 너무 깊더라고요. 내가 20대 때 본 본문하고 지금 본문하고 깊이가 보면 너무 달라져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그 타는 뜻을 점점 잘 찾아가기 위해서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거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한 명 살려보면 목사님이 말씀 깨달아줘요. 아, 그 말씀 깨달아주죠. 이게 경험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배워야 될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요. 영역이 다른데 그걸 다 한 가지로 놓고 보면은 교수도 필요가 아무도 필요 없어. 그럼 이 땅이 벌써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거예요. 신학이 주는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이 여기에 앉아서 보고 계시다면 주님은 진짜 얘가 모든 문제를 정말 그리스도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 모든 문제에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허덕거리지 말고 이 문제가 처음에 이 문제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방주의 배처럼 다 세상 사람들 그 문제에 빠져 죽는데 난 증인이 돼버리는 거야. 이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내 진짜 자녀야 이러실 거라고요. 성역 백독한 거? 말씀 많이 풀어낸 거? 그거 말고 네가 네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정말 체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 응답 매일 받고 그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목사님. 그런 부분도 뭐, 저기, 삶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추구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내가 죽는다는 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이걸 연구해서 깊게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사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집사님처럼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복음에 네. 모르는 게 죄예요, 목사님. 복음이 뭔데? 정확한 복음이 뭔데요? 예수는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요. 맞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곧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됐죠.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나도 지금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내가 하는,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또 복음으로 딱 적용해서 막 이렇게 안 살, 우리가 이렇게 안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영광이 사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의 속성 중에 명료성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 이 명료성이 뭐냐면은, 명료성이 뭐냐면은, 글을 읽을 수 있으면은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고 영적인 은혜 받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료성이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인간의 옷을 입고 기록된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 다음에 문맥이나 그 다음에 저기 여기에 담기는 뜻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죠.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죠. 맞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이래서 구원받는 게 맞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이름 성경에 연구해서, 아, 맞다. 우리가 믿나는 일어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했고, 바울도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게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믿었던 복음의 내용이 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럼 바울이 그거 한마디도 기록 안 하고 본인이 깨달음을 얘기한 복음이 지금 이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벌써 너무. 해박한 지식. 지식이 아니고 그가 저기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다 가능한데 그걸 통해서 성경을 100%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 작업을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신학자들 중에 이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아는 사람이 또 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구분이 있죠. 그 작업 우리가 하는데 그 작업 자체가 모든 걸 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하는 사람들은 집사님 그러니까 또 자꾸 이렇게 삶이 이렇게 그 대구 서문교회 가면은 그 이성훈 목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부목사를 청빙하는데 책 몇 권 있나 물어보고 책 몇 권 안 했다 부목사를 청빙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 답이 걸작이에요. 이 깊게 생각 하나 뜨게 안 된 사람 모든 성경 본문을 얘기해서 결론은 하나래요. 이건 안 된다고. 성경의 어떻게 결론이 같은 부분이 이 같은 다른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다 거기 말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나로 모으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죠.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자꾸 거기에만 그게 다른 사람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필요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네.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예요. 저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저도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도 되게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왜 이 만남을 주님 왜 주셨는지 각자가 우리가 다 기도를 진짜 한번 해보길 원하고 진짜 네. 하나님의 목사님을 만나주시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집사님 말하는 게 내가 뭘 의미인지 알겠는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네, 그래서 자꾸 이걸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내가 나도 저 대화하면은 그 나도 영적으로 깨닫는 게 그 그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럼 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니 다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해도 이게 불순종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집사님 말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아는데 나는 지금 이게 지식을 얘기하는 게 내가 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우리가 저기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아야 제대로 살잖아요. 진짜 목사님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네. 진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자기 있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갖춰지고 뭐 흔히 말하는 이만한 그릇 있는데 여기 다 채워놨다 이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성령이 여기 붙잡아주고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또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사역에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 키포인트는 성령님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쓰시느냐 그 과정이 이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르게 인류적으로 답은 할 수는 없고
너희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 학생들에게 지식이 아닌 저기 뭐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나도 계속 부족하게 연구하죠. 그다음에 계시록은 너무 해석이 다르니까 혼란하 지금 성도들 계시록 뭐 백인 백색이라 어떻게 일률 땐 그게 없어요. 근데 종말에 가까워져서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한 게 모든 게 다 그렇게 집사님처럼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대화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대화를 그쪽 부분을 맞춰버리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럼 대화가 안 되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어마어마한 정도 이제 또 영혼이 구원할 걸 사단은 아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계신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일 거예요. 이거 하고 그거는 조금 뭐 핀트가 안 맞는 건데. 목사님도 하나인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거고 우리 또한 그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어디 복음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가 안 되는 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가 된다는 게 집사님 똑같은 생각 똑같은 거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물론 본질은 같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집사님은 집사님의 경우만 모든 거하고 맞춰지지 않은 다른 생각 이게 저기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걸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뭘 얘기를 했는데 쟤한테 동의를 할 수 없고 저는 제 거가 맞다가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집사님이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동의가 안 되잖아요. 왜 의미가 없지? 이게 얼마나 귀한 중요한 사역인데 그게 사역인데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인수분해처럼 이걸 해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 사실은 AX, BX, CX, ZX까지 있어요. 이게 이 ABCD가 성경의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요걸 설명하고 요걸 설명 계시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계시록이 안 열려진 책도 맞고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니까 또 귀신이 열어주니까 또 이상하게 저 이렇게 그 뭐지 신천지 같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 통일성이라는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접목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A가 요거 얘기하고 있고 Z도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고 한데 계시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 마지막 시대를 거쳐서 우리 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말을 섭리하느냐가 이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그 섭리의 뜻을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구원에 가실 건데 우리가 꼭 이걸 연구하고 알아야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진짜 구원사역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바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하루라도 더 연장을 시켜주신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여러 가지 뭐 축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저주 같은 문제도 주시고 여러 만남을 주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 진짜 천국에 들어가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성령 역사의 부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근데 내가 여기에 근데 있는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이 가운데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읽고 읽는 게 뭐냐면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고요. 듣는 사람이 해석한 걸 듣고 깨달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읽는 사람 본인이 읽고 끝나는 게 본인도 같이 행해야죠. 그쵸. 이 작업을 키우니까 내가 지금 읽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읽고 듣고 행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름만 갖고 저 읽고 듣고 행하는 거 다 하셔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만 해? 안 돼. 내가 지금 하는 작업 이 작업은 내가 그랬잖아요. 이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거 똑같이 같이 가는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집사님은 이 작업을 하는 사람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딱 분리라는 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하지 나는 저기 친구다 나 준비 안 합니까? 해야지. 읽고 듣고 해보는 게 뭐냐면은
읽는 사람 깨달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 다음 듣는 사람 깨달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생명을 연장시키느냐.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기회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서 천국 바로 예수 믿고 가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천국 가서 거의 누릴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 성경을 그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에 하나님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정말 다른 게 다르잖아요. 아는,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 사람은요, 구원 거뜬히 해요, 목사님. 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이런 환란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가 이제 환란을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실은 계시록은 네. 마귀는 반드시 잡히고 이겨. 그거는 계시록의 결론이죠. 결론인데. 결론을 믿고 가는 거야. 아, 물론 믿고 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저기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준비를 더 잘하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계시록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아니, 자꾸 이렇게 내가 얘기해 답답한 게 내가 지금 계시록을 연구하는 거는. 제일 내일 아트 얼마예요? 제일 4만 원이요, 기본. 아, 제일 기본 4만 원? 네. 저희 예약하셔야 되니까 전화 주세요. 네, 예약하셨어요. 네. 오늘 끝나서 안녕히 가세요.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는데 그 맞죠? 그 말 틀린 게 아닌데 이 계시록이라는 계시록만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다 봐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마지막으로 거둘 때 이 과정을 통해서 거둔다는 이 과정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럼 이 과정이 안다고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 안 되죠. 이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행함까지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계시록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성경 전체 결론이기 때문에 전체의 결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까지 다 근거를 대서 해석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너도나도 깨달은 대로 책을 내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환란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알고 모르고 다 넘어가는데 환란을 통과하는데 이걸 깨닫고 가는 사람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그게 조사해서 가는 거하고 전쟁을 하는데 적국을 조사하는 거하고 그날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깨닫게 하겠어요? 더 잘 준비하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네. 지도를 알려주시잖아요. 아니, 성경 전체에 지도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종말을 이렇게 섭리하실 건 계시록에는 알려준 게 거의 없어요. 부분적으로 조금 한두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계시록을 왜 주셨냐고요. 더 잘 준비하러 주신 거니까 깨달아서 더 잘 준비를 해야죠. 근데 계시록 자체 해석이 필요 없다고 신학 필요 없어요. 그럼 집사님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한국교회 100% 배척당하고 나중에 풍속적으로 이단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한국교회는 네. 집사님 모임을 연구 대상 주시 대상이 돼요. 그럼 이 사람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내가 왜 내가 하는 일을 네. 내가 하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지만 네. 사람과 협력하게 돼 있잖아요. 네.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게 소용없고 복음을 아, 누가 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더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르면 신자들 혼란이 있죠.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왜 성경을 공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잖아요. 성경 모르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뜻 100% 안, 그렇게 그 지금까지 성경 모르고 내가 경험한 결과 성경 모르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 뜻 안다는 사람 하나님 뜻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맨날 성경 연구한다고 그래서 이게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한 깨달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거 왜 연구하면 우리들이 살라고 연구하는 거 하나님 뜻 제대로 알려고 알아서 제대로 해보려고 연구하는 건데 그 자체도 필요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필요 교회가 모든 게 발전이 없어요. 집사님 그렇게 적용하지 왜 안 해요? 다 깨달으면 이 왜 깨달아 열매맺고 행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지 지식에만 담아두면 그게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참 만족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고 만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을 지식이라기보다 진리의 의미를 깨닫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한다. 우리 전에 살았던 분들도 그 작업, 이걸 목사들이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근데 집사님은 내 경험한 거하고 다 연결되잖아.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이제 누가 그걸 내가 지금 집사님이 인정하는 게 그게 사는데 좀 더 부딪히고 하다 보면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 많다고요. 그 영역까지 다 싹을 다 인정을 안 해버리면 집사님 이제 소왕국의 자기 왕이 돼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기 공동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인이 아프리카 못 사는 날 흑인 목사가 와서 막 설교를 했는데 왜 은혜를 받을까요?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똑같다고요. 내가 저 사람은 아무런 은혜 관계 없는데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같이 눈물이 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목사님 이 책 한 권은 누구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거요? 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어떤 곳을 아 근데 이제 그게 문제 그게 문제인데 성경에 있어서 저기 뭐야 자 보세요 그게 이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주제라 그래서 전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지. 모든 걸 다 예수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성경에 붉은 게 예수님 피잖아요. 붉은 게 예수님 피라고 해서 성경에 빨간 건 다 예수님 피냐.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말이에요. 다윗 안에 들어간 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다윗 안에서 이 역사를 일으키고 일을 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목사님. 누구 아니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함께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다 보니까 이 성경의 인물이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아유 누가 그걸 부정한대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럼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다윗이 그 다윗이 물론 얘는 순종했을 뿐이고 복음을 생명처럼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았던 것 뿐이야. 아 그 부분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잘 보세요. 그런 거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면 개인적 행함을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 아, 순종밖에 했는데 네. 순종 뒤에 은혜를 자꾸 맛보고 근데 이제 순종한 거야. 아, 믿으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다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보면은 아니, 우리가 이게 문제가 돼요. 순종과 은혜 이거는 순종과 은혜의 길밖에 없잖아요. 아 물론 순종과 은혜의 길인데 믿음을 딱 그 두 가지로만 설명하기는 상당히 다양성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은혜가 맞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은혜를 받는 또 인간의 관점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쳐가는 그 과정도 우리가 받아야 될 살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만 받아들이면은 그 모든 표현을 보면 하나 저걸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쪽에 뭐 만물에 내 뜻이 다 깃들어 있어. 너희는 이 육적인 만물에게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찾아먹어. 이 땅에서.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이미 그 자기가 판단하는 게 강한 그 어떤 신학적 그게 굳어져가지고 이거 외에는 지금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딱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힘들어요.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이런 대화는 하지 않겠어요. 이게 힘드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아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신학 교육도 안 되고 이게 진범 없이 안 돼요. 목사님은 완전한 신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이제 개인적 판단이 간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고 그 이게 신본주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이 맞죠. 절대 주권이 맞는데 그 부분을 딱 내가 규정해 놓은 것만이 신본주의라는 건 자기 확신이지. 아니 절대 주권이 뭔데 목사님? 하나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절대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독재자예요. 모든 우주를 하나님 뜻대로. 목사님하고 네.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절대 주권이 뭔데? 하나님 절대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이 세상에 적용될 때는. 하나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협박이나 유혹이나 꼬시는 것 없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이게 절대 주권이 나타날 때는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게 누구 뜻이죠? 하나님. 하나님 먼저 그 형들한테 요셉을 보내주면 뭐 하겠다고 하나님 한 번도 뭐 대화하거나 협의한 거 없죠? 형들은 이제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그냥 미우니까 질투가 나서.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그 절대 주권이 이 세상 드러날 때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다양한 부분인데 지금 집사님 딱 한 가지 부분만 보고 그 줄기차게 얘기를 하니까 좀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신 그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자기 그 한 가지 지금 언약을 썼는데 이거 지금 아마 저기 집사님이 했던 그거 다락방에서 배우는데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하니까 누가 그거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이 부분만 자꾸 끌어들여서 안 하니까 뭐 육적이고 뭐 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하고 다 모든 걸 다 얘기에 맞춰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왜 성경에 예수님 다 얘기한다고 해서 주제 허름목이 예수님 향해 가는 거지. 모든 구절 모든 부분에 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절에서 다 예수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넌센스예요.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데. 아, 근데 찾아지는 게 사회가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적용해서 깨닫는 건데, 다른 모든 걸 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은 다 예수님 찾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요. 문맥적으로 이게 본문이 말하는 그걸 찾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개인의 영역인데, 그것까지 다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지금 이제 여기 내가 이거 포획해주고 받아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바로 탁 튀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물론 예수님 찾아지지 본인이 적용한 근데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한 거하고 성경이 말한 뜻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거 구별을 해야지 그걸 내가 안 받아들였다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안 찾아진다고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고 완전히 맞아요. 이단 판정 받는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아니 이단 판정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이단 그게 종교만 두려운 게 아니고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자기 확신 좋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내가 바뀔지 그 사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집사님이 경험하는 게 모든 게 절대 지지고 안 바뀐다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는 건데 내가 다르다고 당신은 육적이고 그런 변론은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집사님 경험한 부분, 내가 경험한 부분에 서로 다른 부분을 만들 그걸 다 경험 안 했다고 당신은 육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너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믿고 영으로 거듭나지. 처음에 태어나면 다 육적인 눈만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돼 가는 게 점점 내 육이 정말로 부활체로 변해지잖아요. 그게 뭐, 내 육이 예, 육은 우리가 저기 육은 무익하죠. 변화돼 육은 무익하죠. 우리가 노력해서 육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면 성령님의 역사로 허리는 순식간에 육이 변화되는 거고 그 육은 이 피살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육은 우리 부패성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한 육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의 육이라고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육이 아니고 이거는 저기 그 잠시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러고 다시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그 육이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육이라는 게 이 육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이 피살뼈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넓고 병들고 죽는 하나님 저주 구제에 딱 갇혔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육은 타락한 우리 부패성을 말하는 거지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 거였잖아. 사람이 먹는 거로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육이라고요. 이 육은 우리의 병기로 쓰면 우리의 병기가 되고 그렇죠. 우리의 병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로 쓰면 사단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게 육이라고 본질이라고요. 그게 본질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21장 마태복음 15장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 제일 빠지지 않는 게 음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 이게 우리의 육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땅에 있는 지체가 뭐 우리 속에 있는 역사는 타락한 부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그 부분이 주님 말씀하신 육이고 우리가 싸워야 된 그거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생각이 변화되면 사람 안 찔러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순간에 막 그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런 분노 조절 장애 굉장히 많죠. 그게 뭐 우리 속에 타락한 게 육이라고요. 그래서 육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 육을 위해 살지 말은 하나님 네, 뜻이지. 근데 사람이 100%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아, 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지.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좀 더 성장하면 그게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부분 내가 100%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나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린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니네는 내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 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아듣겠는데. 근데 보세요. 내가 100% 살 수 있다 자신하는 것 100% 살 수 없어. 못 살아요. 100% 살지 못하면 단 한 번도 악한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제 이름으로 깨달아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100% 안 된다. 우리가 그게 한계예요.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그 안 엎드린 사람이 많은 걸 그 현실적으로 그런 걸 그걸 어떻게 해요? 안 엎드린 사람이 많으니까 죄도 많고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거를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지. 근데 그 100%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우리 속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100% 잘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데 지도 못 되는데 예.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기 뭐야 사람 따라 이제 계속 그 영적인 그걸 하면 그걸 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다고. 근데 모든 육적인 걸 영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역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역자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네. 하는 건데 그 목회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회자. 그건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목사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가요? 네. 로마서 주기 쉬운 거 아니지 어려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정말로 근데 지금 집사님 나한테 묻는 것은 당신은 육적으로 사니까 어렵다는 그 의미를 물은 거죠. 아니 솔직히 물어보는 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로마서가, 이게 저기 뭐 바울이 로마서 저기 7장 보세요. 아, 마음으로 잘 안 풀어지죠. 이게 7장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 살지 이게 엄청 투쟁하는 이게 바울이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에 붙잡힌 바 돼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정말 다시 제가 네. 태어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100%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요. 오늘 성령을 주신 건 오늘 만나고 네.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내일 은혜는 네. 내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복음으로 사니까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열매 맺고 가요. 근데 내가 말해서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저희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유를 여기라고요. 그리고 그런 도움 가지고 저 사람 내가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그걸 자꾸 해가지고 지금 네,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집사님 나한테 묻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알겠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기 뭐야 그 다른 사람은 굉장히 좀 자기가 딱 규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집사님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듣는데 근데 이제 당신은 지금 영적 육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늘 더 그거 귀한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네.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나도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정도 가면 나도 이제 자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이렇게 내가 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받아들여 얘기하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 다 예수라 그래서 지금 내가 삶의 모든 걸 경험하니까 그건 내가 경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고 가는 거지 성경 모든 걸 다 예수를 그렇게 하는 건 그게 넌센스라고요. 지금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성경에 어떤 목사님이 붉은 예수 피를 찾는다고 성경에 붉은 거 다 예수 찾는 그거 넌센스라 그렇지 않아요. 성령 인도 네. 성경 붉은 게 다 예수 핀 거, 아합이, 나합이 붉은 걸 걸었는데, 그게 나합이, 예수 피를 걸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붉은 걸 걸은 거예요. 그걸 예수 피를 걸었다면 논센스라고요. 몸살이고 은혜 엄청 받아. 예를 들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게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예수를, 여러분, 예, 2000년, 몇 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약 2000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예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은혜 받고 난리 났어요. 예수를 구했다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지혜 예수의 근본 아니에요. 예수를 이미 구했다. 난리가 났어요. 은혜 받고 뒤집어져갖고. 근데 그건 논센스예요. 솔로몬이 구한 건 예수가 아니고, 거기서 막 번역은 지혜로 됐지만은, 본문을 보면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분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받았냐면은 왕의 의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리드하고 감독하는 게 왕의 직분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그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다 주셨어요. 그럼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할 하나님 모르셨나요? 왜 그럼 그 병국까지 같이 하나 그걸 주셨을까?
저는 나중에 여자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지금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네. 그 구약에 그 수많은 양을 잡잖아요. 네. 솔로몬도 1,000번째 네. 그 번제 양을 네.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 왕만 드릴 수 있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그 번제가 거기서 목사님 그럼 뭘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양 잡았다? 아니죠. 그럼. 그 양잡는 의미로 주는 거는 네. 그 왕의 제사로 1,000번이 아니에요. 숫자로 1,000번은 그 어린 양 보혈의 무한함을 드러내줘요. 어떤 사람도 저기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어린 양 보혈의 무한함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용서? 구원? 아니, 하나님 앞에 저기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보혈의 무한함을 그거 해주는 거라고요. 그걸 상징해주는 거라고요. 물론 한 마리만 했다 해서 보혈의 무한함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굳이 그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은 네 죄로 그 양 잡는 힘든 거를 하면서 뭘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예수님. 그 오신 메시아를 묵상하는 거죠. 그게 실제 우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우죄를 그냥 막연히 메시아를 묵상? 아니죠. 현실적으로 메시아를 묵상하는 건 그 흐르는 믿음 속에 붙잡고 있는 거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 가르치는 포함되어 있죠. 내 안에 있는 죄를 금방금방 뛰어넘을 수 있던 비밀은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뚝뚝 흘리는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바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기에 걸려야 되는구나. 내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저 피를 흘려야 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지금 이렇게 있구나가 너무 크게 내 앞에 네. 세워져 있는 그것만 생각해도 네. 저는 근데 처음에 그래 원래 바로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로 이걸 계속 거예요, 저기 목사님.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가는 것 같아도 살다 보면 또 때가 묻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그게 와요. 그 묵상을 더 지금 깊고 풍성하게 네. 하라는 소리 풍성하게 하는데 근데 그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고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도 네. 그 1,000번째 그 번제를 드릴 때 내 죄를 묵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죄. 그렇지. 네. 그 양을 잡으면 그 번제라는 게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오늘 10개면 예수님을 내가 10번 죽이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런 제가 10번 죽고 20번 죽어야 된다 하면 네. 내가 또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그걸 이제 자기 죄에 대한 그 고백을 그렇게 몇 번 죽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고백이 아니라 네. 그게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그런 게 본인을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예수님 내가 10번 죄 지었다 10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로 다르죠. 그게 묵상이 네. 안 되면 십자가 묵상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아니 십자가 묵상을 아니 그게 사랑인데 네.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겠는데 좀 집사님 대화가 안 돼서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그 얘기 안 해도 집사님과 대화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다 알아 하나님이 정리를 하는데 항상 사람 만날 때 너는 날마다 죄를 하고 그거 안 하니까 육적인 사람이다 도와주겠다 그거 저기 쉽게 끊을 수 없는 말에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해서 이 사람은 좀 복음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좀 대화가 좀 굉장히 되기가 힘들어요. 복음이라는 게 다 주 안에서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본질한테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내가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좀 미워해서 하는 제사 미워해. 복음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저 들어가면 다 날아가요. 이게 아니라는 다 깨닫고 다 돌이키게 바로 서게 돼요.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사는데 당신은 말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서 당신은 복음에 안 산다. 그거는 오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사님 이미 그 마음속에는 저 사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육조에서 평가는 자유니까 내가 그것까지 뭐라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집사님 같은 사람을 여러 경험해보고 이래서 나도 이제 나름대로 연단이 되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 나보고 딱 와서 그래요. 아니 왜 저기 당신 재산 우리 교회에서 남 안 주냐고 왜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다 주지 않았냐고 왜 안 주지 다 이상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사람 재산 팔아 나 다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그 쓸데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강도가 달라서 은혜 받는 그게 삶이 그게 달라서 그렇지 집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사나요? 이런 말 자체 굉장히 구분하는 게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일면으로 도와줄 말이 있다 이해하겠는데 상대방 굉장히 저기 뭐 화나게 하는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늘 조심은 내가 이런 사유를 한다는 이거 가지고 적용 안 되면 그게 이제 누가 적용을 안 하나 상황이든 네.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내가 화가 난다는 거는요 아직도 내가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집사나고 이게 집사님하고 이게 이런 게 화를 내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말을 늘 조심해야 되고 집사님이 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 되는 문제를 말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왔다고요? 네. 오.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고맙고 오늘은 내가 저기 여기 온 거는 집사님한테 내가 저기 날 위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뭐, 말하는 의미가 뭔지 내가 알겠는데 그냥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꽉 막혀가지고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당신은 영적으로 아니니까 돼야 된다고 딱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저기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난 목사로서 다른 친구들 함부로 그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가 깨달아야 될 부분을 내가 접근을 하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게 다 더 커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당신이 화나면 육적인, 물론 사람이 누구나 육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이런 말 하는 게 개인이 깨달은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니까 저기 내가 그랬잖아요.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깊은 영적인 서로 안 하고 맨날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집사님하고는 다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하면 말 안 하면 되고 자꾸 이렇게 그걸 해야 되니까 아, 이 영역을 내가 가르치는 게 이 사람이 그걸 한다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적용 안 되면 이거 예수님하고 적용하고 공부하는 게 지식 공부에서 뭐 했으면 말씀은 내가 그 깨달아서 그거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내가 지식이라기보다 제대로 가르쳐서 배워서 내가 연구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두고 하나라도 내가 이거를 잘하고 이걸 못하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잘하고 이걸 못하면 난 또 사명감 난 못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그다음에 이게 좀 영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사단의 도전이 굉장히 세요. 그거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부딪히는 게 왜 신부단장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신부단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환란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시 겪었던 고난을 쉽게 지나가는데 지금 준비 안 하자 그때 다 나가 떨어지게 돼요. 정결한 처녀로. 그러면 미래한 처녀 못 들어가잖아요.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만들기 위해서 계시록을 연구해 주려고 그걸 하는 것이고 왜 신부단장이 됩니까? 그거 안 하면 그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름등불 준비라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네, 네. 일부러 기름을 얻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이걸 천국으로 보면 이게 주님의 구원을 어긋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중에 육적으로 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문을 닫는 건 이거 예비처예요. 신랑이 온다 그랬는데 신부단장 아는 사람 예비체 떨어지게 계시록 12장에 남은 후손이 되고 가는 사람 설교한 사람 되고 못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등등 이게 기름이라는 게 기름을 뭘로 아 보통 성령으로 상징하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으로 그렇게 봅니다. 종말을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신앙이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라는 게 이제 그 주님의 내가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계속 성장시켜서 변화시켜서 그 과정을 재림 신부단장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아 파쇄가 이 과정이라고 기름 준비하는 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뜻을 갖고 집사님 자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무도 속 시원하게 네. 이게 믿음이다 뭐 이게 성령이다 아니 믿음 성령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도 네. 있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름이 떨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이게 성령이면 성령이면서 떨어져 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기름이 뭐냐면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단장인데 이게 못한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 없는 거고 준비한 사람은 꽉 찬 거죠. 그래서 보라 신랑이 온다 할 때 이 사람들 예비처럼 이 사람 못 가요. 못 간 사람은 계속 시내도록 남은 자손에 대해서 적극 차이 떨어지죠. 기름이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신 거가 네. 제자였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그러면 네, 네. 저기 왜냐면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정말 제가 7년 동안은 사역도 안 하고 내려놓고 정말 육적으로 살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늘 충만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떡을 떼주고 하는 삶을 못 살겠더란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앗아가니까 내가 완전 그 영적으로는 죽은 가운데 그렇게 있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내가 세워놨던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직 그 불 등불이 켜져 있어서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영적으로 딱 해석을 해내는데 같은 날 그 영화를 봤거든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근데 예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뭐 메시지를 이렇게 그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싹 풀어주셔서 아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영화를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다 그걸 풀 수 있었는데 제가 이 영적으로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영화 재밌네로 봤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아니요. 제가 얘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역했던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이 뭐 그 이 사람도 은혜가 떨어졌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저기가 돼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나는데 그래서 무슨 영화를 봤는데 집사님 어떻게 지내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얘가 전화가 와서 내가 어떻게 지내? 오늘 제가 이런 메시지, 이런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면서 하나님 메시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날 봤는데 나는 그 하나님 메시지를 못 찾았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찾았는데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적어서 올려봐봐 했더니 그 안에 하나님 메시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못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메시지가 깨달아졌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메시지 깨달은 게 나한테 불똥이 쬐끔 튀었거든요. 쬐끔 튀고 났는데 그 뒤부터 내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떡을 떼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렇게 하고 나는 정말 꺼질 수 있는 불인데 영원히 탈 수가 없는 불인데 이게 아, 내가 이제 좀 가야 되겠어. 너무 어려워. 보세요. 아, 지금 이걸 통해서 그 제자훈련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깨닫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제자를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고 종말이 어떻게 될지 주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종말의 적용에 1차적으로 맞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성경의 깊이가 있어서 한 사람이라고도 보는 관점이 다 깨달음이 다르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내 깨달음이라서 그 깨달음을 객관화시킨 문제가 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종말에 관한 얘기,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객관화시킬 때 그래, 해석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저한테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 받아서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처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신랑으로 오실 거니까.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내 머리를, 내 신랑을 일반 교회는 전부 다 목회자로 다 삼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주인을 어떤 돈으로 삼고 있고 다른 것들로 머리 삼고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걸로 삼고 있는데 그거를 머리 삼지 않고 변질과 타락이죠. 네, 타락인데 그렇게 타락시킨 사람은 하나님 엄격한 심판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판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 몸을 다른 사람한테 내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나 또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 진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이게 맞다 그러면 내가 이걸 순종하죠.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부 신앙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이고 바로 메시지를 받을 중간에 어떤 중매쟁이의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그 중매생이 나를 받기 위해서 좀 필적인 건 필요하죠. 필요하죠.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 신부의 신앙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고 그거는 그거는 또 이게 같이 똑같은 신부로 자라나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은혜 안 떨어질 때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래서 정말 신부보다 더한 게 친구 신앙 같아요. 벗 신앙. 그리고 정말 중매쟁이로 내가 아, 질투하면. 진짜 읽는 거 보니 거기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네. 그런 경험은 내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게 관점에서 내가 맥을 찾아 그냥 그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하고 관점이 다르다고 그거는 차이지.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르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무리 신부를 얘기를 해도 그냥 아가서를 아가서로만 보지 그 신부신앙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과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으로 못 들어가더라 말이야. 그냥 하나님 그 자녀 아가서가 그렇게 주어진 건데 예, 예, 예. 다르게 보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뭐 너무나도 이상한 얘기가 되어지는데 요즘은 남녀 상일지사를 해석한 목사에서 집중 닮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그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정말 평신도들 이렇게 제자로 세우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 좀 빌려달래요. 너희들 그렇게 제자로 세워서 니네 교회만 갖고 있지 말고 그 교회 성도를 우리 교회 좀 파송시켜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여기서 내가 제자를 빌려준다. 이 평신도 사역자를 빌려준다. 그럼 거기서 사역하고 이 사람이 온다. 콩콩을 묻혀서 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한 파송이 안 되어지고 이 목사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세워지면 이 사람을 저쪽으로 줬을 때 안 되어지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참 좀 문제가 있는 게 내가 그 제자 훈련에서 성경적으로 깊게 너무 쓴 게 있어요. 예, 예. 그게 보면 제자라는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제자인데 현실적으로 개인 제자가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목사 꼬봉 만드는 거냐고. 그렇죠. 주님 제자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매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자 훈련이 잘못된 거죠. 그 제자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라 사실 이 교회 안의 체제에서는 그 새 포도주라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도자로 무슨, 이용만 하려고 하지. 예, 하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예, 박성희 집사 전도 잘한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라는 건 복음의 새 포도주고. 그치, 복음이 새 포도주인데. 기존 교회가 복음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여기는 새 포도주, 저기는 아니다. 이게 문제 굉장히 많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새 포도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낡은 그 율법의 생각으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할 수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성령이 오시니까 그리고 더한 시대를 살 거니까 이 얘기를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데 율법적인 그 교회 안의 체제를 가지고는 목사님보다 더하면 안 돼. 그래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저기 잘라낼 게 뭐 있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해서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네. 그 뭐지?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기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오면은 다 잘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어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나보다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 거 인정하고 지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율법적인 체제로 보면 너는 뭐 어른이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바깥으로 튕겨나가요. 이 안이 담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아빠가 얘네들이 나보다 더 할 수 있어. 성령. 쟤네들이 나한테 뭘만 하나 보자. 나도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근데 이 율법의 서열이 있고 이런 어떤 그게 단계적인 교회적인 체계를 가지고는 제자 사역은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주라고 조그맣게 지금 한 10명이 모여갖고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만나졌어요. 만나지고 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인도 바다. 근데 어느 단체든 누군가가 뭔가 주도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런 체제가 되어지고 또 자꾸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올려. 언니 같은 사람 없다 하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나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처음엔 겸손했는데 처음엔 겸손했는데 교만해지고 어떤 서열이 되어진다 말이에요. 아, 뭐 밑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집사님의 개인적 영적인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책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늘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숫자적인 부응이 절대로 부응이 아니고 변질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떠나서 나보다 더한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세워져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하는지 열심히 예, 한번 그러니까 해보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목사님이 신부단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부단장이 다른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떡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때에 따라 떡을 나눠줄 자가 종말의 때 제대로 종말을 깨닫게 해서 준비하게 하는 게 떡을 그렇죠. 나눠주는 것도 그리고, 있겠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제때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게 하는 게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 때라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인지 아니면은 청년의 때인지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말하는 그 모든 거는 나름대로 논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지금 집사님 말하는 게 그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어떻게 보면 집사님 그러니까 신앙을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신앙을 믿는 바 믿는 바를 네. 내가 만들어놓고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일단 하다 보니까 그게, 아 성경이 이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계시네. 그게 이제 집사님이 깨달은 성경 나름대로 해석 아니에요. 근데 그 해석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원래 깨달은 대로 붙잡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하되 그 성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깨닫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가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되는데 목적은 하나죠. 목적은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야 될 길은 하나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보이는 내가 나의 다 모습일까요? 여기는 담겨지지 않은 악한 부분 다 안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영적인 부분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깨보면 드러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게 보이는 게 다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영적 세계에 집행된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그게 있는데 신학교 교수를 하다 보면은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렇겠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뜯어 잡을까요? 교수의 할 일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보내는 거. 그거 거기서 고침 안 받은 사람 나가서 절대로 못 고쳐요. 그냥 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침 안 받은 사람은 지 생각대로 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고칠까요? 내가 너보다 학위가 됐으니 그거 못 고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가능한데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해서 그냥 수정도 헌신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참아주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는 거고 이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또 진리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가 변화되어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깎여지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사회에 나가면은 진짜로 깎여져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교 배우는 건 다 어디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목회하면 집사가 다 쫓겨납니다. 쫓겨날 뿐 아니라 이단 정죄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니까 이제 집사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꾸 집사님과 같은 대화로 안 하면 자꾸 이상한 사람 보는데 내가 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도 자꾸 집사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내가 이건 괜히 불편한 일이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우리는 말씀에 그냥 증인만 되면 되잖아요. 아, 증인이 되는데 네네네. 그 증인도 집사님도 저기 뭐야 사람 불러서 예수님 정말 증인이고 나는 성경에 기록된 바른 진리를 찾아서 가르쳐주는 것도 증인된 삶이죠. 그들이 바로 배워야 바로 나와 살 수 있죠. 예수님 대해서 잘못 배우면은 이단이 왜 이단에 가서 왜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의 잘못 배워서 그렇잖아요. 말씀의 증인이 뭔데요? 말씀이 똑같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되네? 내가 다윗도 됐다가 내가 다윗의 삶도 내 삶에 정말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보니까 역사의 주인공인 이 삶이 나에게도 정말 성취되네. 그게 이제 집사님이 깨달은 복음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그길 그러니까 가라고 이 그길 책을 가요. 준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다 그 부분에 깨닫는 부분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결론은 그 길을 가는 증인이 가는 거예요. 그 증인이 뭔데요? 증인이.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때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구약에 그런 일이 내가 정말 성령 인도 받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내가 정말 그래도 끊임없이 성령 인도만 받고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내 삶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바울의 삶이 성취되고 본인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 열매니까 본인이 그 받은 대로 가면 되고 또 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정인된 삶이라는 게 성경적인 언어 그 본도서를 규정하면은 그 집사님이 깨달아서 적용하는 거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무리가 좀 따라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꼭 그렇게 고백 안 한다 해서 정인된 삶을 안 삽니까? 사는 사람 많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드러내고 헌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것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로 간증들이 영적인 거듭남의 간증이 쏟아져 나와요. 내 육신 문제 해결했어요. 이 문제의 간증이 아니라 진짜로 영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간증이 똑같이 터져나와요. 이 사람이 순복음교회든 장로교든 상관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진짜 이 길을 한밤을 정말 순종해서 가본 사람은 그 똑같은 대화가 돼요. 목사님. 네, 그래 그거 저기 서로 달라도 대화, 천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 똑같이 대화가 되죠. 그런 경우 나도 많아요. 나도 은혜 받고 서로 은혜 주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집사님하고. 우리는 뭔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그러니까 집사님 받은 은사대로 그 깨달은 대로 복음을 열심히 살라고요. 그래서 열매 맺고 나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양성을 인지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가면은 내가 대화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도 안 하는가 하고 자꾸 얘기해야 되니?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은 영적인 좀 이렇게 성령 체험할 영적인 사람들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면 서두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주세요. 다른 사람은 너 바로 잡 너 강의하면서 너 이거 바로 잡아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냥 성경을 또 이거라는 얘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성령의 영역이지 내가 안 끼어들어도 됩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뭐 지금 처음 예수님 있는 사람이면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지 딱 한 곳 모양으로 일일적으로 빚어가진 않아요. 물론 그 방향 갖고 다 다르지만 경험 안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어떤 사람 복음에서 깨달아요. 어떤 사람 다른 말씀이 깨달아서 복음으로 와요.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일률적으로 하나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요즘 저기 막 져야 되는 짐이 여러 가지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막 스트레스하고 지치니까 혈압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윗혈압이 높은 게 아래 혈압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안 가도 이제 집사람이 자꾸 그런 문제 생긴다고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진짜 간호하는 사람이 중요해. 당신까지 어떻게든 내가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래? 내가 가봤더니 아래 혈압이 좀 보통 내면 120, 13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의사 앞에서 재면은 140,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뭐 긴장이라기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의사는 별 문제 없다고, 이 의사만 뭐 자꾸 그래요. 아, 그러냐고, 약을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녹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람 몸도 힘이 들어요. 내가 그거 있으면 잠 거의 못 잤어요. 혈압이 그렇죠. 높죠. 그 여자들인데 잠자기 힘들고 간호하는 사람이 제일 지치죠. 몇 주 잠 제대로 못 자고 혈압도 오르고 뭐 당수치도 오르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또 당뇨병 안 돼도 당수치 오를 수 있어요. 잠 못 자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 쓴다는 게 이름 내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진리를 밝혀서 종말의 그 빛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말 준비하면 계시록은 깨닫고 종말 준비 안 하면 신부단장 못 이뤄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물론 저기 막 혼자 연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종말에 나 깨닫게 해서 그걸로 몰고 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지금은 내가 이걸 잘 몰라서 막 혼자 이렇게 열매 맺는데 종말 되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 모으신다고요. 큰 무리로.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우선 종말이 네. 진짜 개인적인 종말이 개인 종말은 목사님 종말이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인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개인적 거잖아. 종말은 사람 따라 다르니까 네. 모르고 시대적 네. 종말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시대마다 뭔가 네. 이렇게 패러다임 바뀌어서 다른 언약을 그러니까 똑같은 언약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언약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패러다임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목회 패러다임 자꾸 뭐 부흥의 중심 성경이 바뀌는 건데 그거 말고 지금 계시록은 종말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대적인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노아 시대에는 방주가 시대적인 종말이었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데 뭐 성경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근데 네, 어쨌거나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종말 시대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겪어야 되니까 그 시대를 잘 겪어보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의미 없어요. 혹시 부대찌개 하나 포장해 드릴게 갖고 가서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밥 먹. 나 부대찌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구나. 햄 아니 저기 하나 뭐야. 사가지고 나도 사갈라 그랬어. 햄을 먹으면은 나도 알아요. 그게 안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스팸 추가할 거 아니면 그냥 일반 기본? 일반. 그래서 그게 내가 저기 다 사랑으로 나온 것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내가 요즘 저기 말 그 일부러 내 요즘 그 일반 성도들 만나면 저렇게 평화를 누리는 게 자유민주 체제인데 뭣도 모르고 사는 때 내가 너무 속에서 열이 나서 일부러 정치인 얘기 막 해 좀 깨달으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 지금 공산주의 체제 들면 나부터 제일 먼저 집단 잡혀 들어 다 사라져야 돼요. 지금 나라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대를 믿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징계를 보살을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가 대통령되고 한 징계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글쎄, 그냥 저는 대통령한테 관심 없고. 아니, 그 집사님 사임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또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식자 우한이라고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걸 또. 저 이거 안 찍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선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게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왜냐면 진짜 제가 정말 제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리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복음 사역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은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닫고 기도 좀 같이 하라고. 당신들 나서라 얘기 안 할 테니까, 나서는 우리가 나설 테니까, 뭐 저기 차별금지법 통과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청와대 앞에 모여서 시위를 두 번 했어요. 그 2019년 18년인가 아니 17년인가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열기가 50도예요. 큰 교회에 가서 우리가 좀 합시다 하니까 전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 하고 나서 안 나던 땀띠가 이게 다리에 땀띠 이게 뭔가 싶었더니 땀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 왜 그거 하겠어요? 정치 좀 아니에요. 이 나라 믿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믿으라고 우리가 나와 손신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군사로 키워야 돼요. 이 아니, 물론 군사로 키워야죠. 진짜로. 왜냐면 계시록의 교회가 전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군사로 키우는 건데 그 키울 수 있는 토대는 그게 없어지면 그건 못해요. 대한민국 공산화는 다 죽어야 돼요. 아니 공산화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가요. 아니, 낼게 안 중국으로 가면 중국 공산화잖아요. 그리고 진짜 무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딱지를 떼고 가면 다 이 모가지단 말이에요. 걸리면 다 죽죠. 네. 근데 거기서 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평신도예요. 그리고 가족이. 평신도도 걸리면 죽어요. 아니 그리고 가족인데. 네, 가족이고 지금 먹고 자고 하는데 먹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런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야 니네 가족인데 만나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요, 언니. 아 물론 뭐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서 네. 집사님 하면은 만약에 공산권 하에서는 니네들 어쩌고 저쩌고 총쏘고 죽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직분을 다 떼버렸고 나도 직분을 다 떼버리고 이 사람은 원래 직분을 안 받았던 사람이고 하니까 그걸 떼놓고 그냥 언니하고 뭐 고모하고 이모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가 막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못 막아요. 코로나 시대도 가족끼리 몇 명 이상 못 모인다 하는데 지금 저기 집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있는지 대부분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타는 개구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지자 왜 먼저 보는 사람, 나는 선지자라 얘기하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 선지자를 했듯이 우리가 계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하고 통일해야 된다 떠드는 목사들 전 회색분자들이에요. 지금 저 체제 통일할 수 없어요. 저 체제가 망해야죠. 그 통일이 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목사님 세례 요한처럼요. 네. 내 제사장 직분 내려놓고 광야에서 현장에서 복음 전함을 외치는 자로 살면 하나님 은혜 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할 때는 또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현실 목회라면 그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연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서로 영역이 다르니까 영역이 다르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영역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기보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고 서로 다르게 가는 거니까 서로 영역이 다른 걸 안녕하세요. 네. 인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면 감사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시록 잘 연구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너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이거 돈 벌라고 하는 게 돈 도는 건데. 네, 그거는 아니고. 그럼 이제 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책 나오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썼는지. 초보자도 굉장히 힘든데, 뭐, 지금 이렇게 집사람이 저렇게 힘든 과정 이걸 하게 하니까, 아우, 나도 육신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가서 또, 이제 시작하면 내가 활성이 되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일찍 자기 위해서 또 손을 못 대고 자야 될 것 같아. 지금 가면 언제 저녁 먹고 또 그걸 하겠어요? 지금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고. 또 새벽에 늦게 자면 집사람이 이제 벽받이나 딸그락딸그락 해요. 그럼 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깨거든. 그 다음에 잠자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아유,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애들하고 같이 자야 되겠다. 내가 지금 마루에서 자요. 내 서재는 워낙 책이 많이 들어가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마루에서 자다 보니까 집사람은 방에 자고 애들 방에 가서 이제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래 좀 편하게 자지. 사모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 우리 집사람은 그냥 그 저기 뭐야 저기 음악을 전공한 네. 그냥 그 평범한 사람이고 외모가 본 것 같아요. 외모? 왜냐면 네. 그냥 이름만 알고 기도하는 거 하고 얼굴을 알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얘기 안 하고 집사람 사진을 하고 그런 그냥 그 키도 좁고 막 그냥 얌전해요. 마음이 담기니까 얼굴 하나님 앞에 저기 뭐 깨져야 될 부분들은 다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이제 마지막 이게 힘든 부분 같은데 기도해야지 뭐 생명이 보니까 생명은 사람한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번에 잘 하나님 어느 집까지 잘 왔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또 감사하고 그 내가 지금 그 나라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많이 해요. 좀 깨닫게 해주려고 근데 이게 별로 못 깨닫는 게 이거 안 하다 나 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거 모르는 게 약이라고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그 깨달아야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계몽을 해야죠. 우리 난 복음만 그냥 나라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복음 삶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되신 그런 시대가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이게 해야 되고 목사님 너무 일이 많으셔. 네, 일을 해야 되고 저게 자꾸 외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교회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큰 교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약점이 많아서 나설 수가 없어요. 걸면 다 걸려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속상하고 답답하고 대중설교를 하려고 그 사람들 걸리는 게 굉장히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데 나 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살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식자 우한이라 그걸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마다 계몽하는데 장로들이 얼빠진 사람, 목사들이 얼빠진 사람, 특히 호남 목사들 얼빠진 사람 너무 많아요. 쟤들이 이게 걸려가지고 뭐 어떨 때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사실 복음은 이편 저 편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쪽 편, 우리는 이쪽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호와 편 나누라고. 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차별금지법 지지할 수 없죠. 동성애 지지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걸 지지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동성애를 치유해야지. 아유 내가 말하는 게 자꾸 그게 아니고 우리 방주안에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치유가 됐다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치유하는 문제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치유를 해야지 그게 옳다고 하는 뜻이라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아니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목사들 중에 아니 물론 저기 나도 동성연애자 만나면 대화하고 다 대화 그들하고 대화하고 다 해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다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잘못된 거는 그들도 알아요. 그게 잘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죠. 어떻게 동성연애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동성연애자예요. 그러면 잘못됐다 얘기를 해줘야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린 열이 받죠. 쟤들 왜 저렇게 사냐고. 잘못했다 안 했다 그것만 얘기하고 영혼을 구원을 못하고. 아, 구원을 해줘. 집사님 내가 물어봐 줄 테니까 열심히 구원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게 다, 아이고, 이게 지금 얘기하라고 내가 싫어하고 너무 많이 보는, 아. 잠깐만. 와, 우리 몇 시간. 나 도시에 와가지고 6시.